오늘은 단추 다는 방법과 단추 구멍 내는 방법인 버튼홀 스티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종류에는요, 이런 기둥 있는 단추가 있고요, 이런 납작 단추가 있습니다. 이런 납작 단추는 끼었다 뺐다 하기 편하기 위해서 기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납작 단추 다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지금 왼쪽 편은 단추 위치고요, 오른쪽 편은 단추 구멍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추 위치에 지금 보시면 십자 표시를 해놨는데, 중앙에 가도록, 중앙으로 가도록 단추를 이렇게 놓고요, 뒤에서 앞으로, 옆으로 갑니다. 지금 저는 가로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X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정도. 실은 제가 네 겹으로 끼었어요. 두 겹으로 하면 너무 얇아서 바느질하는 범위가 굉장히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딱 두 번만, 실을 네 겹으로 해서 딱 두 번만 오도록.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해서 위로 빼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 하실 때 겉쪽으로 바늘을 빼세요. 기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매듭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실을 처음에 하실 때 너무 꽉 잡아 당기지 말고 느슨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 네 번 정도 이렇게 됐으면 기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로 넣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때도 매듭을 바로 잘라버리지 말고 실을 한 땀을 살짝만 끼워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실이 잘 안 끊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둥이 되어 있죠? 기둥이 있으면 단추구멍에 넣었다 뺐다 하기가 편합니다.